문장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뭐하고 뭐하고. 또 설명해야 됩니까? 뭐래? 비동사가 있는 경우하고 하다시가 있는 경우. 이걸 왜 따지냐? 뭐가 들어있는 문장이냐에 따라서 규칙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표현. 너는 언제 그것을 봤니는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이야?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야? 저는 언제 하다시요. 그렇죠. 내가 방금 물어본 거, 비동사가 들어있는 거냐,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냐, 라고 물어본 건, 봤다라는 단어가 있냐라고 물어본 거하고 똑같아. 봤다가 뭐예요? get. 그러면,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인 걸 알았어. 그 다음 따져야 될 건, 이 속에 do가 들어있냐, does가 들어있냐, 그걸 따질 차례야. 됐습니까? 그럼 이걸 만들기, 이걸 따져보기 위해서, 너는 받는다부터 만들어 봅니다. 너는 받는다가 뭐야? New get이죠. 그렇죠? 그 말은 이 속엔 do가 들어있다, does가 들어있다. 그렇죠. 그러면 너는 받는다 만들었으면 이제 그렇죠. 너는 받는다. You get. 너는 받니? 너는 받니? Do you get? 그렇죠. 여기 있던 do를 사용하죠. 그럼 이제 다 준비됐어.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언제 그거 받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 When 그렇죠. When do you get it? 됐습니까? When do you get it? do you get it? 이 부분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만들, are you 해야 되는지, do you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까지 하다시니, 비동사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설명했던 거야. 됐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다시 지금 문장은 두 가지 종류야. 하다시 아니면 비동사인데 하다시 쓰면 do인지 does인지 따지고 그 다음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랬더니 영어 문장은 누가 뭐뭐 한다를 붙여놓는다 했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죠. 여기서 누가다가 뭐해? 누가다. 나는 받는다죠. 누가? 내가 뭐 한다? 받는다. 그래서 누가다를 항상 만들어 놓죠. 그래서 I get. I get it. I get it on my birthday. 그렇죠. I get it on my birthday. I get it on my birthday. On my birthday는 내 생일날이란 뜻이고,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내 생일에라는 말은 어떻게 물었을 때내 생일에라고 대답해? 그렇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on my birthday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어 앞에서 When do you get? I get it, do you get이 되고 있죠. 나는 받는다가 너는 받니? When do you get it? 했더니 I get it on my birthday. Okay. 그 다음 문장. 그들은 가게에서 무엇을 파니? 첫 번째 질문 비동사 하다시. 타다가는 세리스. 왜저 셀이 있죠? 그 다음 따질 건 둔지 더든지. 그러면 그들이 판다를 만들어 보면 되죠. 그들이 판다. They sell. They sell. 그러면 두야 더세야? 두죠. 그들이 판다 만들었으면 그들이 파니 만들어 보면 되겠네요. 그들이 파니? Do they sell? 그러면 중요한 부분 다 만들었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가게에서 무엇을 파니 하고 싶으면 What do they sell at the store? 그렇지. 무슨 규칙을 선생님이 계속 가르쳐 주는 거야. What are they가 아니고 What do they sell이야. What do they sell at the store. 됐습니까? What do they sell at the stor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죠. 여기서 누가다는 그들이 판다죠. 그렇죠. 그 순서가 중요해. 그래서 완성된 문장. They sell. They sell vegetables at the store. 그렇죠. They sell 한 다음에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더 중요하니까 They sell 한다. 무엇을? Vegetables를 어디에서? At the store에서. 그래서 Vegetables가 채소들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Vegetables가 채소들이고 어떤
오케이. 무슨 시니까, 이름 시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을 파니 채소를 판다죠. 이름 치면 what에 대한 what이나 who에 대한 대답이라고 마루 딸토록 앞에서 얘기했었죠. 그래서 베지터블스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어요? 그렇죠. 이름을 무엇인지 물어보면 이름을 가르쳐 줄거 아니야.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베지터블스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 What do they sell? What do they sell at the store? They sell vegetables at the store. 그렇습니까? 다음 문장. 하다시야 비동사요. 떨어지다라는 그만의 그에게 떨어지다라는 떨어지다라는 영어가 for이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속에 둔지 더든지 따져볼 차례죠. 그러면 누가 뭐 한다? 잠깐 나뭇잎들이 떨어진다를 만들어 보면 되겠죠. 나뭇잎들이 떨어진다가 뭐예요? 더 오케이. The leaves fall이야. The leaves fall이야. Do야 does야 이 속에 두. 왜냐하면 the leaves 안만 길어봤자 해봉되죠. 이럴 때 the leaves 안만 길어봤자 얘를 안만 길어봤자 할 때는 얘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The leaves 안만 길어봤자 이거를 따지는 거예요. 남잔지 여잔지 한 개인지 여러 개인지. 응? 안만 길어봤자인데 두가 왜 나오나? 그건 하다시 속에 있는 거고 이름시 속에 알아? 이름시를 안만 이름시 속에가 아니고 이름시를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수 있냐? 이거 따지고 있어요. 오케이, 이걸 is로 바꿔 쓸수 있죠, 그렇죠? 그것 그렇죠. 계속 얘기합니다. is은 한계라고. 이말안 보여요? 이게 한계냐? 그러면 the leaves가 is입니까? The leaves 안만 길어봤자 day잖아, 그것들이잖아, 그것들. 그럼 day four이야, day four's야. 두야, 더즈야. 오케이. 여기에 he나 she나 it이 아니고 day죠. 그러니까 이 속엔 두가 들어가 있고 day four하고 똑같은 규칙, the leaves four이죠. 그러면 그 나뭇잎들이 떨어진다를 지금 만들었어. 그럼 그 나뭇잎들이 떨어진 일을 만들면 돼, 이제. 나뭇잎들이 떨어진다는 뭐였고? 그러면 나뭇잎들이 떨어진 이는 뭐겠어? 그러면 이제 다 준비됐네. 완벽하게 준비됐네. 이제 완성시키기만 하면 되겠네. 그러면 나뭇잎들이 언제 떨어지지 하고 싶으면? When 그렇지. When do the leaves fall? 뭐하고 똑같은 규칙? 뭐하고 똑같은 규칙? When do they fall? 전체를 얘기해야지. When do they fall 하고 When do the leaves fall 하고 똑같은 규칙. 왜 the leaves 안만 길어봤자 J니까 이 속에 두가 들어있었고 물어보려고 여기에 있다. When do the leaves fall? 그러면 the leaves 안만 기 대답할 때또 the leaves란 말또 하겠어요? 귀찮은데 대답할 때 안만 길어봤자 써먹죠. They fall in the fall. 그래서 they fall in the fall. Day는 뭐 대신 왔어? Then the The leaves. 그러니까 이 속에 뭐가 숨어 있으니까 두가 숨어 있으니까 falls 하지 않는다고. They fall in the fall. 그래서 in the fall 가을에라는 말이고 가을에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가을에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고. 언제 가을에. 그래서 이거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n 대,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n이 돼서 앞으로 갈 거고 day는 뭐 대신 왔어? The leaves 대신 왔으니까 앞에서 뭐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When do the leaves fall? 했더니 they fall in the fall. 언제 떨어져? 가을에 떨어져. 계속해서 그는 나무를 어떻게 자르니? 첫 번째 질문 하다시야 비동사야.
작은 단어는 왜 컷이 있으니까. 죠? 컷이 있죠. 그러면 그 다음 단어의 건 둔지 더든지죠. 그냥 그가 자른다를 만들어 보면 되죠. 그가 자른다가 뭐예요? 그는 자른다. 히 컷. 이 컷입니까? 아, 히 컷. 또 얘기할까요? 히나 아니. 쉬나 잇이 뭘 한다 그러면 두가 아니고 뭐가 숨어 있다고? 더즈. 더즈가 숨어 있다고? 응? 네. 그래서 그가 자른다가 뭐예요? 히 컷. 히컷. 지금 그가 자른다를 그가 자른 이로 만들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완성되죠? 더즈 컷. 오케이. 그가 자른다는 뭐였고? 그가 자르니? 더즈 히컷? 그럼 이제 다 준비됐어. 됐습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완성됐으니까 나머지 말들을 중요한 순서대로 붙이면 되죠. 그래서 그는 그 다음으로 어떻게 자르니? How does it cut the tree? 오케이. 그래서 익숙하게 하기. 뭐라고요? How does it cut the tree? How does it cut the tree?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대답할 때 the tree 또 쓰겠어요? 아니요. 이럴 때, 안 저, 안방길어봤자를 써먹는 거야. 대답할 때 귀찮아서 쓰는 거. 오케이. 그러면 대답이 이렇게 되죠? 그는 그것을 또, 아예 또 가냐. 그는 그것을 듣고도 가냐. 그래서, He 그렇지. cuts it with the axe. With an axe. With an axe. He cut it with an axe. 뭐라고요? He cuts with an axe. 오케이, 이또 팔아먹었죠. He cuts it with an axe. 뭐라고요? He cuts it with an axe. 오케이,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어요? It's the tree. The tree 하나니까 it으로 바꿨고, with an axe는 도끼로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떻게 도끼로? 그래서 with an X는 how에 대한 대답이라서 그래서 with an X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 How does it cut the tree? How does it cut? 이 속에 있던 does가 앞으로 나올까 묻는 말 됐죠. How does it cut the tree? He cuts the tree with an X. 계속해서 너는 무엇을 마시는 중이니? 첫 번째 질문 be 동사야 하다시야? 마시는 사람은 드링크를 쓰니까. 그래서 하다시 있는 문장이죠. 네. 오케이. 여기에 드링크가 사용되냐, 드링킹이 사용되냐? 그렇죠. 마시는 중이다라는 하다시 마시는 중. 조에는. 오케이. 이거 하다시야, 어떤 시야? 어떠세요? 그러면 이 문장은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야,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이야? 이게 무슨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야?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이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엔 be 동사는 am이 사용되냐, are가 사용되냐, is가 사용되냐 이거 따지면 돼.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너는 마시는 중이다를 만들어 보면 답이 바로 나와. 너는 마시는 중이다는 뭐야? 너는 마시는 중이다는 뭐예요? 너가 you니까 너는 마시는 중이다는 뭐겠어? You are drinking. 너는 마시는 중이다. You are drinking. 이건 묻지 않는 말이니까 이제 얘를 묻는 말 만들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 완성되겠지. 너는 마시는 중이다는 뭐였고, You are drinking. 너는 마시는 중이니로 바꾸면 Are you drinking? 준비 다 됐네. 됐습니까? 너뭐 마시는 중이니? What are you drinking? 그래서 what 하고 묻는 말 Are you drinking? What are you drinking? What are you drinking? 그러면 나는 물 마시는 중이다. I drinking some water. I drinking some water. 그래서 이 문장은 하다시 들어가 있는 문장이야? 비동사 들어가 있는 문장이야? 그러면 뭐가 잘못됐지? 네가 한 문장이. 어? 네. 그래서 나는 물을 마시는 중이다는 뭐예요? 얘가 어떤 시라며? 그럼 어떤 시? 어디에 뭘 넣으면 하다시처럼 쓰여? 네.
그래, 어떤 시 앞에다 이 비동사 써야 되겠네. 그 뭐야? I am drinking some water. 하다시 없잖아. 여기 하다시 어딨어? 어떤 시로 바뀌었지? 뭐 배우고 있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I am drinking some water. 그래서 some water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었어? What? What are you drinking? I am drinking some water. 뭐 마시고 있어? 너뭐 마시고 있어? 나는 뭐뭐 마시고 있어? 계속해서 그녀는 어디에서 춤추는 중이니? 하다시야 비동사야. 춤추는 그래서 두 가지 문장 중에서 비동사 필요한 문장이야. 하다시 있어서 비동사 있으면 안 되는 문장이야. 비동사가 있어야 되는 문장이죠. 왜냐하면 여기에 댄스야, 댄싱이야. 댄싱의 뜻은 댄스가 춤추다였는데 댄싱이 되면서 무슨 뜻이 됐으니까? 춤추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가 됐으니까 그럼 여기에 비동사를 써야 되겠죠? 그러면 am, is, are 중에 뭐가 사용될지 따지는 거지. 둔지 더든지 따지는 거 아니죠? 그러면 그녀는 춤추는 중이다부터 만들어 보면 am, is, are 중에 뭐가 사용될지 결정되죠? 그녀가 춤추는 중이다는 뭐야? She is dancing. 그럼 나는 필요한 말이 묻는 말이니까 그녀는 춤추는 중이니? Is she dancing?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 완성됐으니까 다 끝났네. 어디에서 그녀가 춤추고 있는 중이니? When is she dancing? 아, 이게 when이었구나. Where is she dancing? Where is she dancing? 그랬더니 무대 위에서 춤추고 있대요. She is dancing on the stage. 오케이, 그녀가 춤추는 중이다. 스테이지가 그녀는 춤추는 중이다. 춤추는 중이다. She is dancing. 어디에서? 무대 위에서. 영어로 하라고요. On the stage. On the stage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무대 위에서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re? 오케이, 그래서 On the stage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 Where is she dancing? She's dancing on the stage.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그들이 어떻게 노래하니? 첫 번째 질문, 비동사 하다시. 노래하다라는 씬이 그래서 비동사 하다시. 아니고 하듯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 따질 건 둔지 더든지. 그럼 그들이 노래한다 만들어 보면 되겠네. 그들이 노래한다. They sing. They sing. 그럼 do야 does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건 그냥 누가 뭐뭐 한다니까 누가다니까 누가 니로 바꿔야 되겠죠? 그들이 노래하니? Do they sing? 그럼 완성시켜 볼까요? 그들은 노래 어떻게 하니? How do they sing? How do they sing? How do they sing? 됐습니까? 그랬더니 엄청 잘한대요. They sing very well. They sing very well. They sing very well. Very well은 매우 잘 이란 뜻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very well 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어? How do they How do they sing? 이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sing very well. They sing very well. 됐습니까?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잘 했고요. 이제 선생님이 뭘 가르치고 있는지 좀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동원이도 16번까지. 오케이. 다음 시간에 수요일까지 해야 될건
오늘 올렸는 동영상 보고 나서 클래스카드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건 전부 다 이번에는 어떤 시 들어있는 문장이었어. 다음 시간에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하고 어떤 시 들어있는 문장 막 섞어서 물어볼 거야. 오케이, 됐습니다.